아침 7시 20분 동나무 트럭 속감으로 직행한 시간. 근데 어째 운전 솜씨는 좀 미숙한 듯. 특히 후진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자 면전에 대고 통박하는 이분은 또 누구요? 뭘 잘못한 건지는 봐도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 순순히 받아 넘기는 게 보통 사이는 아닌 모양인데. 아, 성질이 더러워. 내 친구 성질이 더러워. 무서워. 아, 지금 일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단 말이에요. 10년 됐지. 10년이요? 10년이 얼마나 됐어요, 이거? 내가 10년. 저 친구 10년. 저 친구는 9월 달에 입사하고 나는 12월 1일 날 입사하고. 입사 동기란다. 화기애애하다. 빨리 봐! 그나저나 가득 실은 나무 어떻게 불이나 궁금한데. 전기톱 등장. 작부님 묘기로 꽂은 나무 기둥을 자르시네. 짐작은 간다만 일단 몸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관찰 들어간다. 적재한 머리 살짝 들었을 뿐인데 와르르. 이런데도 기술이 필요하단다. 드러내기 좋게 트럭을 앞으로 살살 빼가며 쏟아야 나무가 길게 줄을 선다는 말씀. 이게 지금 나무 다 온 거예요? 여기 한가마치예요. 이게 한가마치 들어간 양이에요? 예. 이제 한 차 더 오면 또 이 가마치 오는 거죠. 오, 양이 어마어마하네요. 예. 이 기본상 다 들어가요. 다 들어가고 거의 한 요만큼씩 보통 모자라요. 가마 하나를 가득 채우는데 8톤에서 10톤 사이 한 트럭 반 물량이 필요하다. 나무는 전국 각지에서 실어오지만 수종은 통일 올 참나무란다.